김성수의 세상읽기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요즘 뭐 음원 차트에 방탄소년단 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신곡 버터가 엄청난 인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 신드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신 뉴스를 봤더니 지금 기네스에서요. 기네스 협회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그런 기록 그 정리 그 북을 만드는 그런 그 회사죠. 기네스 월드 레코드 측에서 BTS가 버터로 5개의 기네스 신기록을 세웠다. 5개나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버터의 뮤직비디오가 첫 공개됐을 때 유튜브 동시 접속자가 무려 390만 명이었답니다. 390만 명이요? 네. 예, 390명이 아니라 390만. 네. 야, 이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최다 접속 그 동영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다 조회 유튜브 프리미어 뮤직 비디오 그리고 최다 조회 유튜브 프리미어 영상 이 두 개를 동시에 차지해 버렸고요. 네. 이게 이제 지난해 다이너마이트가 300만 회 그 명을 갖다가 동접을 해가지고 기록했던 것을 그냥 스스로 갈아치운 겁니다. 동접이라고 그리고, 하면 동시접속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동시접속자요. 네.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가 공개 24시간 만에 조회수가 1억 820만 회를 달성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에 다이너마이트가 24시간 만에 1억 뷰를 갓 넘겼었는데 네. 이제는 21시간 만에 1억 뷰를 넘어섰고 24시간 만에는 1억 820. 그러니까 그 기네스에서 공인하는 유튜브에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영상이 됐죠. 그리고 동시에 유튜브에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K-POP 그룹 뮤직비디오도 등재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 세계 최대 음원 사이트인 스포티파이라고 있어요. 네. 이 스포티파이에서 하루 동안에 1,104만 2,335회를 스트리밍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개 첫 24시간 내에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으로도 공인이 됐고 종전 기록이 에드 시런하고 저스틴 비버가 둘이 혼자서 각각 한 것도 아니고 같이 합동을 해서 듀엣을 해서 불렀던 I Don't Care라고 하는 노래가 2019년에 있었거든요. 네. 이 노래가 1,097만 7,389회였어요. 그 탑스타 둘이 합해서 둘도 없을 만한 듀엣을 부른 것 이라는 화제성 때문에 1097만 회를 돌파했던 건데 그것을 가볍게 눌러버린 겁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세계 남성 그룹으로 또 인정이 됐고요. 지금 지난달 27일까지 163억 회 재생이 돼가지고 콜드플레이의 161억 회, 이매진 드래곤스의 157억 회를 제쳐서 지금도 계속 기록을 쓰고 있는 그런 BTS입니다. BTS 하면은 이제는 이 수치가 너무 높은 숫자가 나와가지고 읽기도 힘들고요. 모든 뭐 BTS 하면 최다, 최대, 최고 기록 이게 계속 경신되는 것 같은데 기네스북에서는 뭐 버터가 앞으로 더 많은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다이너마이트가 세웠던 기록들을 다 갈아치울 그런 기세인데 그래서 다이너마이트가 갖고 있던 기록들을 전부 바꿀 것이다. 특히 빌보드 디지털 송 세일 차트에서 18주 연속 1위를 기록했거든요. 디지털 송 세일 차트는 계속 막 뒤집히는 그런 게 그 특성인데 여기에서 18주 연속 1위를 기록을 했단 말이죠. 버터가 이걸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또 지금 미국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한 최초의 K-POP 아티스트에다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한 한국 최초의 K-POP 아티스트죠. 네. 그리고 Savage Love란 노래로 한국어 가사가 들어간 빌보드 최초의 넘버원 히트곡을 만들기도 했죠. 이번에 버터는 이제 그 돌아오는 그 금요일이죠. 금요일 이후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 핫샷이라고 합니다. 곡을 발매하자마자 차트에 들어가는 게 핫샷이라고 하는데 핫샷으로 BTS에서 1위를 기록하는 두 번째 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이너마이트가 핫샷으로는 1위를 한 게 43번째였어요 빌보드 역사상. 네. 그리고 이번에 버터가 나오면 54번째 핫샷 데뷔 1위 곡이 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예, 빌보드 그 긴 역사상 네. 이번에 버터가 되면 54번째가 되는 거라는 거고요. 핫샷 1위를 두 곡이나 갖고 있는 가수가 또 되는 거라서 그것도 아주 놀랄만한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가수 하면 단연 BTS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또 상징적인 사건이 또 벌어졌는데요. 네. 롤링스톤즈라고 아시죠? 네. 사실은 우리 그 어렸을 때는 이 롤링스톤즈는 정말 그냥 원어로 돼 있어서 잘 읽지 못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갖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잡지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전 세계 가장 핫한 그 그룹이나 아티스트들이 표지 모델이 되고 그 표지 모델이 된 사람이 이제 탑 기사로 이렇게 그 기사가 올라가서 인터뷰도 하고 뭐 그 기사 꼭지가 두툼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뭐 음악, 정치, 대중문화 이런 것들 다 담긴 잡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롤링스톤즈 표지 모델이 BTS가 됐습니다. 이게 54년 잡지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아시아 최초. 그리고 네. 한국 가수 최초입니다. 그리고 그 롤링스톤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The biggest band in the world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밴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뭐 K-POP 가수 중에 최고 뭐 아시아 가수 중에 최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완전히 그레이드가 달라졌다. 등급이 달라진 그런 BTS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빌보드 어워즈에서는 또 4관왕까지 차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2관왕 정도는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그 다이너마이트로 4관왕을 차지한 거거든요. 네, 뭐 노미네이트 된 거는 다 상을 탔다고요? 네. 노미네이트 4개 부문 된 걸 다 상을 받았는데 네. 톱셀링 송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팔린 노래가 다이너마이트라고 인정을 해준 거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 시장에서 곡을 많이 팔아 먹은 그런 그 아티스트로 또 1등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1등은 정말 뜻깊은 1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방탄소년단이 신인 때 한국에서 뭐 많이 갔던 단골 음식점들이 또 알려져가지고 뭐 몇 시간씩 외국인까지 기다리는 그런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미 어워즈가 또 관심이에요. 내년 1월 시상을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에 워낙 BTS를 좀 박대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박대를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은 할 수가 있지만 근데 그 지난 BTS 그 사례를 비롯해서 흑인 또 여성 가수들이 굉장히 또 여전히 홀대를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난 3월에 있었던 시상식을 막 보이콧하는 사태들이 줄줄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또 BTS를 일부러 맨 늦게 등장시켜가지고 시청률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안달을 했었죠. 그런데도 시청률이 최하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고집을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비밀위원회를 없앴습니다. 이 비밀위원회가 사실 이 전체 음반 아카데미에서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한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미리 그 곡을 갖다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전체 회원들한테 투표를 붙였는데 이제는 그냥 전체 11,000명의 회원들에게 모두 그냥 투표를 붙이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BTS가 노미네이트도 꽤 될 거고 그리고 상도 실질적으로 수상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조금은 올해와는 다르게 투명하게 이루어지니까 내년 1월에 있을 그래미 어워즈에는 조금 더 BTS가 시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건 맞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BTS가 점차 그 계속 진화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많은 아미들에게 큰 어떻게 보면 자극제가 되고 그야말로 일성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데요. 아미들과 함께 이룬 기록입니다. 실제로 버터가 새로 나온다는 소식이 딱 들리자마자 그때부터 버터를 해시태그 걸어가지고 트윗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팬들이. 네, 네. 한 달 만에 3억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놀랄만한 일입니다. 네, 뭐만 하면 뭐 천만, 억 이게 계속 나오니까 이제 놀랍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기분 좋게 BTS 소식으로 마무리 짓죠.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